처음에 일을 하신 지가 좀 2002년이에요? 저 2002년 한일 월드컵 시작할 때 네. 그때 첫 방송했던 기억이 나고 뭐 벌써 한 18년 됐어요.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그 방송실에 이제 전화기 두 대만 달랑 놓여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방송실 그 방송국 전화고 하나는 이제 내선 경찰청 내선 전화인데 그 각 초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초소마다 전화해서 그 앞에 상황이 어떠냐. 그리고 슈퍼마켓도 저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앞에 상황이 어떠냐. 이게 이 포인트마다 다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 여기가 괜찮고 여기 막히면 아 여기까지 막힌다. 이런 식으로 방송을 내가 정리를 다 해야 되는군요. 그럼요.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통 상황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아 이 시간쯤이면 어디가 막혀있구나. 그래서 거기만 딱딱딱딱 찍으면 되는데 이제 초창에 그런 게 모르다 보니까 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원고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? 당연하죠. 네? 네. 아 작가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? 아니 전혀 아니에요. 혼자서 다 하시고 방송... 기상 테스터 네. 하시는 분들처럼 그럼요. 교통방송 리포터님은 네. 본인이 직접? 네. 와. 아니 이게 좀 뭐 원고를 작성하는데 나름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. 조금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별로 어떤 흐름 데이터가 조금 그리고 계절적인 흐름 요즘 같은 때는 원래 9시 지나면 이제 출근길이 끝나니까 좀 풀릴 것 같지만 10시 때도 차가 굉장히 많아요. 희한해. 왜 그러는 거죠?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택배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, 그 시간이. 요즘 워낙 많잖아요, 택배 차량. 그래서 이제 오전 내내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시쯤 되면 이제 퇴근길 차량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. 근데 요즘에 보니까 회사들이 5시에 퇴근하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. 좀 탄력적으로 운행하시다 보니까 요즘 좀 조금 빨리 따라서. 시작이 되더라고요. 사실 그 리프트님은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어디 나가더라도 그 시간대 딱 아시니까 그때 안 가요. 안 가요? 그럴 때는? 퇴근 시간에 어디 나가는 거 제일 싫어요. 6시 이후로는 안 움직여요. 6시 이후로는 네.